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백계수가 저를 쫓아왔을 것 같은데 인정 못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프터 광주는 소리의 고장, 또 멋의 고장, 또 예향의 고장이죠. 네, 이 광주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국악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도 전남대학교 출신인데요. 예, 오늘 뭐 김세중제 춘향가 중에서 옥중가를 들려드린다고 써져 있는데 곡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예, 보성소리 강산지 신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좋으시죠? 네. 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려진 곡. 저희 조상현 선생님이 부르셔서 많이 유명해진 곡이죠. 예, 그래서 저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상호 명창도 평상시에 예, 평소 즐겨 부르는 곡이라고 합니다. 3편째 보성소리 축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윤상호 명창의 소리와 서울 전국 판소리 곡법 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임영일 명부의 북반주로 보성소리 신창가 가운데 눈뜨는 대목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지칭하는 말들이 신봉사와 심청이는 분여지간이고 신봉사의 이름은 심학규입니다. 그래서 심학규라고도 할 것이고 신봉사라고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신맹인 이제 라고도 할 것이고 또 심청이는 이미 이제 그 황후가 됐어요. 중국 천자의 그 왕비가 돼서 황후가 됐기 때문에 심황후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예부 상서 불러 분부하시되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면 이 별궁으로 입시토록 오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정원사령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각도 각급 속경인네 오늘 잔치방종이니 잔치참배 어서 나오. 골목은 다니며 이따 듣게 난 손기원근 서안천이 땅그러 그 틀린다. 봉사 거주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지 신봉사 앞을 당도하여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왔다 그 성명이 무엇이고 수백 리께 걸었더니 시장이 죽고서 묵을 것이라 좀 있으면 주시오. 글쎄 성명을 일러주면 배고픈 사람은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계기도 주고 또 마누라 없는 사람들은 여기 저 7평동 대우 금호아파트에서 호롱실을 많이 왔을 게 마누라까지 쬐매줄 것인 게 어느 얘기였쇼? 왔다고 실없이 여러 가지 건 많이 주네. 그렇다면 나는 저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고 우원히 달려들어 신봉사를 별궁으로 입시하려고 하니 그
그때요 신봉사는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수맹인 마 날 잡아 죽이었고 태석을 거였구나. 집행이라고 시오. 이 같은 놈은 그 사람이 한 번 죽제 두 번 죽을랍디요? 더듬 더듬 별궁으로 입시어여노니 그때여 심황후는 용궁으로부터 언간 3년이 지났고 신봉사는 더없이 백수가 되어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년 지났다고 딸을 못 알아보고 아버지를 못 알아보겠어요? 판소리께 못 알아보죠. 심황후 군부어시대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가 알아보려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마음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물 한 잔 먹고 하릴라요. 예? 역시 명구수죠. 예? 임영일 명구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최고입니다.
죽은 지가 무궁 3년이나 되었어. 눈을 뜬 것보다도 우리가 또 마음에 또 눈이 이렇게 안 떠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눈을 다 떠서 광명천지 밝은 세상, 좋은 세상, 1등 광주 시민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부처님의 조화인데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모다 개평으로 눈을 뜨는데 개평 아시죠? 공짜 짜고 짜고 만좌백이니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이야 새갈못 띠난 소리로 쩍쩍쩍 눈 떨어지는 소리 눈 떨어지는 짜고들이 말한 일시의 눈을 떠 장례하고 내려가던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천당도 오전백이 중독에서도 눈을 뜨고 하나도 못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해내 다 뜨고 울다 못다 뜨고 졸다 못다 거리다가 뜨고 눈을 끔적거리가며 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 맘대로도 뜨고 눈 꼭 따다가도 뜨고 지어 비급 추수까지 일시에 두 놀 떠서 천지가 되어